우리 저기 원흠 씨가 네. 사실 어딜 가나 통편집 당하는 비운의 개인기. 그러다 어, 오늘 한번 볼게요. 예. 운인지. 어, 한번 예. 볼게요. 그러니까. 아, 정말 비운인지. 예, 예, 예. 네. 아, 이게 예. 경극 개인기인데. 경극인데. 아, 네. 아, 네. 소재는 좋은데. 어. 네. 네. 아, 뭐 잠깐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 수산 리녀 홍토지. 뭐 이런 건데요. 연구원 박사님 오히려 들으면 되잖아요. 개인기라기보다도 저 친구 노래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음 되게 잘 올라간다. 그걸 옛날에 김경식 씨가 잘했어. 경식 씨가. 아이 뭐 땅땅땅땅. 그렇지. 한국 사람들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너무 정통 게임이다 보니까. 요건 저 중국에서 하면 되겠네. 네, 중국에서 하면 반응 너무 좋거든요. 아, 네. 근데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아, 중국에서 해. 아니, 그래서 준비했다가 촬영도 못한 개인기가 있어요? 아, 제가 또 복면가왕 나갔잖아요. 어, 어. 거기서 1라운드 광탈을 하다 보니까 그 2라운드에 준비했던 그래? 그 개인기가 있어요. 이건 봐야 되겠다. 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변변치 않은 네, 개인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준비는 정말 잘했어. 촬영 같아? 촬영이야? 책 찍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야, 촬영이면 대박이다. 아, 차려, 아 촬영은 아니고? 어. 나 촬영인 줄 제가 뭐든지 좀 돌릴 수 있는 개인기가 있어요. 아, 아, 옛날에 정만이가 다리를 했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보자고. 책부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서로 돌리고 다 돌려. 색상마다 유민상 드리고 많이 돌려. 이거 이거요? 상은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손가락을 좀 두 개로 해가지고 이게 돌릴 수 있는 거. 돌리면 세지 마. 돌리면 춤추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네. 점프를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어, 진짜? 점프를. 베리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아, 근데 아. 이 소리가 참 좋네.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이렇게? 와 점프! 피자 같다. 피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와! 야 영원히 신기하다.